영등포가 건강하고 활기찬 직장을 만들기 위해 운영 중인 테마 아카데미가 직원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어묵 만들기 교육 과정과 사격 체험을 마련했습니다. 긍정소방서가 2016년 상반기 하트세이버 선정 대상자 26명에게 하트세이버 인증서와 배지를 수여했습니다. 하트세이버는 심장박동이나 호흡이 멈춰 죽음의 위험에 놓인 사람을 심폐소생술이나 제스동기를 활용해 생명을 구한 사람들에게 수여하는 상입니다. 반려동물 산업의 동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제4회 2016 부산국제반려동물산업박람회가 다음 달 13일부터 4일 동안 엑스코 제2전시장에서 열립니다. 해운대 소방서가 28일 오전 양운중학교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미래 소방관 직업체험 교실을 운영했습니다.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을 통해 소방관이라는 직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안전의식을 구축시키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중구청이 지난 27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민방위대 창설 제41주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기념식 이후에는 지진 피해 예방을 위한 행동 요령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100세 시대를 위한 어르신들만의 재능 나눔 콘서트가 다음 달 4일 기장군 새마을 어린이공원에서 열립니다. 추억의 새마을 다방, 서예교실 등 체험 프로그램을 비롯해 일자리 상담, 행복특강과 노래교실 등이 펼쳐집니다. CJ 헬로비전 부산방송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일상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